네, 부산 경남에서 가계 대출을 합했더니 77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남은 지난 2010년 이후 가계 대출 상승폭이 매년 12.7%로 전국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금리가 낮아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갚을 능력입니다. 소득은 제자리 수준인데 대출만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낮은 금리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경남의 가계 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현재 경남은 43조 6천억 원, 부산은 33조 6천억입니다. 경남은 특히 지난 2010년 이후 그 증가세가 연평균 12.7%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빠릅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 대한 대출이 한 가구당 5,543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문제는 가계대출은 급증하고 있지만 소득은 제자리 걸음 수준입니다.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에서 가계대출 비율은 지난 2009년 58.1%에서 지난해는 85%대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대출 금리의 상승 가능성 등 불안전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를 우려해서인지 대출 시 고정 금리에 몰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자가 높아질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 때문에 현재 고정 금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부산 경남 지역에서 은행 이자에 대한 연체 비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금리 상승이나 자산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것과 함께 채무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대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KNN 진지훈입니다.